저 밑에 나서 에거는 하부 용추, 상부 요추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안 돼요. 그래서 옆으로 놓습니다. 저를 놓고 옆으로. 신전 좌측골 우회전이니까 굴곡 우측골 좌회전 형태로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다리는 일자로 쭉 핍니다. 그 상태에서 엉덩이 조금 앞으로 옮기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L1을 기준으로 해서 자, 다리를 팔로 이렇게 쭉 뺍니다. 그러면 자, 양손 깍지 끼고 좌회전 됐죠. 그 다음에 어깨가 앞쪽으로 충분히 빠져나왔기 때문에 여기가 높아졌어요. 여기가 낮아지고 좌측골이 우측골 됐겠네요. 맞나요? 이게 나 여기 횡경이 좀 넓은데 어깨 오른쪽 어깨도 더 밑을 빼니까 여기가 고관절 횡경보다 낮아졌잖아요. 그러니까 몸은 자연히 좌측골 됐겠죠. 그죠? 좌측골 아, 우측골 아 우측골이지 맞나? 뭐 좋지. 이렇게 돼 있으면은 어깨가 굉장히 넓으니까 좌측골인데 어깨를 뺐으니까 우측골 됐잖아요. 그 상태에서 하부 흉추, 상부 요추는 다리 일자로 핀 상태에서 밑으로 내립니다. 이러면 상부 요추에 힘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의사의 아래쪽 다리 무릎으로 아래쪽 환자분의 위쪽 다리 슬관절 내측을 딱 접촉해서 고정해 놓고 에바 밑으로 손 넣고 양손은 L1 부위를 이렇게 모니터링 하지요. 자, 이 상태에서 이번에는 전방으로 체중을 실어서 고립이 잘 돼야 돼요. 고립이 잘 돼야 교정은 잘 됩니다. 그 근비제 훈련에서 얘기하는 고립과 과부와 해당 근육을 움직이지 않게 고립시켜 놓고 거기에다가 상처가 일어날 정도의 부하를 많이 줘서 근육을 키우겠다 이거거든요. 추마 기법도 똑같아요. 해당 근절을 고정시켜 놓고 거기에 힘을 과도한 힘을 줘서 교정될 만큼의 과도한 힘 중립 위치로 옮겨오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세 세팅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